は世界的なアーティストたちを抑え込んで上位をキープ。このような不正操作の方法として。AP예요. 한국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한국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거기 한복을 벗겨놨어요. 파오차야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체부 훈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I kill you? 너 죽겠다는 메일 받았거든요. 암살 당할 수 있으니까 라는. 중국에서? 이번 우리 영상이 마지막 영상 됐었잖아요. 와 이게 무서운데. 아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오시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북공정과 일본의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Let's go!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아, 네, 일단은 뭐 감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두 달 전인가? 그때 네. 뵀을 때 찍었던 중국 관련 영상에서 조회수가 거의 90만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짜리 작은 영상이 청소년들한테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말 듣는 순간에 정말 감사했고요. 그때 우리 했던 그 청원도 28만 명이 동참했잖아요. 거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해외 사이트에서 돈이 수억 들어서 뭐 광고하는 거는 돈 말씀 되지만 거의 돈 한 푼도 안 들고 한 명 한 명 마음을 얻어서 이 일본과 중국 역사를 고발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쿠니님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저희를 정말 도와주길 바래요. 방키는 외교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죠. 그리고 문체부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활동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에 많이 이슈가 되고 일본의 주요 야후 커뮤니티에서는 정말로 거의 2, 3일 단위로 매일매일 방키에 대해서 노력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심지어 저번 주인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호스트로서 알려진 아메리카노 타임의 기사들이 네트 투표를 기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100인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行われた 投票では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BTS가 압도적인 타이틀의 1위를 獲得し 世の中を 경쟁します. そして 2위는 隣国の トップである 문재인 대통령이 選ばれていることから この投票は 隣国によって 情報操作されていたのではと 疑う人が 少なくなかったそうです. 同じような 世界 ランキングである 30日間で 最もリツイートされた アーティストの BTS は 1位に 躍り出ていますが これも Justin Bieber などの 世界中に 熱狂的な ファンを持つ アーティストたちを抑えての 1位 獲得であったことから 当然ながら 怪しむ声が上がったといいます. さらには ロンドンオリンピックも オープニングで 歌ってもらいたい アーティスト という アンケートでも BTS は 世界的な アーティストたちを抑え込んで 上位を キープ. このような 不正操作の方法として 大量に 作った アカウントを 他国の ファンたちに ばらまき アカウントを 受け取った 人間が 投票をしたり リツイートをしたり といったものが あるようです. 제가 솔직히 뭐 BTS를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했다, 돈을 받고 정부를 위해 일을 한다 이런 루머는 제가 들어봤는데, 아니 뭐 방크의 뭐 투표 조작으로 인해서 BTS가 뭐 떡상하고 미국에서 인정받고 이런 뉴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미국에 진출해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BTS가 진짜 일본에서 부럽긴 부럽나 봅니다. 야,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나. 기가 막힌 발상인 것 같아요. 귀여웠어요. 한 이틀 전인가? 요즘 한참 중국 관련해서 방크 계속 활동하니까 방크 SNS로 인스타그램이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방크가 동해와 독도를 세계 알릴 때 일본으로부터 I kill you? 너 죽겠다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방크 트위터로 우리 뭐 깨어있으래요. 좋죠, 깨어있는 거는. 근데 암살 당할 수 있으니까 라는 쓰더라고요. 중국에서? Wow, so fucking nice of you. 와, 이거 좀 무서운데? 거기도 뭐 중국에서 무슨 야쿠사도 있을 거 아니야. 전 이게 거의 10년 전에 일본하고 똑같았어요. 10년 전에는 그냥 아예 킬류 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깨어있으라고 암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말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중국 자체가 워낙 사회주의 국가고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모든 국민을 전부 다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고 중국 내에 다양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납치해서 감금하고 또 해외에서 중국을 많이 비판한 사람들을 갑자기 잡아가잖아요. 이런 중국에서 갑자기 방크한테 암살했다고 그러고 Seriously, this is not okay. This is not okay. So let's bring it out to the public and let's deal with this because I don't think these kind of problems should be just, you know, swept aside.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do something against it. 내가 중국인을 인터뷰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정부가 무서워서 인터뷰 못하는. 아 정부가 맞다. 거기는 정부가 야구사잖아. 아니 뭐 인터뷰하자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 얘기하기 싫대. 무섭대. 아 이게 무서운데. 아 어떡하냐. 진짜. I get it. I mean, of course, people have always been in danger when they start speaking the truth. I should shut my mouth too.
It's not being careful. I'm not saying actual bad things. I'm just trying to say, you know. 방크 로고 있죠, 로고. 방크 로고를 똑같이 모방해서 방크는 역사를 조작하는 곳, 테러하는 곳, 문장을 집어넣어서 퍼뜨리고요. 심지어 이제 동영상과 그림에 한국 해놓고 동일하게 방크 집어넣고 강아지 개 그려놓고 뭐 만년 중국의 찬란한 역사를 훔쳐가는 방크는 도둑견이라고 개라고 한 거예요. 동영상도 어제 제가 보니까 5분짜리 잘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데 이 동영상과 이 짤과 뭐 이런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부르고 또 방크가 했던 성과들 관련해서 주요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만 개가 있더라고요. 저 앞에서 보니까 Why are you trying so hard? What's your point? Seriously, why? Why? Why don't you just... Don't say... I'm a decent human being.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that bad. I'm just asking for reasons. 저는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우리 두 달 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런 걸 방치하면 정말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복 입은 거 사진 올리면 태워주잖아요. 지금이야 간본 단계지만 어떤 연예인이 어떤 한국인이 인스타에 어떤 페이스북에 한복을 입고 한복 코리아라고 올리면 동일하게 태워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후에 탤런트 김소연 그 연예인께서 고구려 관련 영화를 드라마 찍으면서 한복을 입었는데 그 한복 입은 거 가지고 1만 명의 중국인들 테러였거든요. 그 영상처럼 된 거예요. 이제 한복을 입으니까 테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연예인이잖아요. 방크가 한복이 한국 거라는 그 포스터 올리니까 거기 한복을 벗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난친 거죠. 근데 지금 방크 주소가 지금 공개돼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빈말지라도 국민 경호단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해서 나와주고 또 저는 일본과 20년 싸웠던 그 뭐죠? 맷집? 있어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집보다 방크가 유명했죠? 아니야. 주소 모르니까. 방크 주소가 이제 좀 걸리지만 설사 만약에 이번 우리 영상이 마지막 영상 됐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찍었던 그 우리 영상이 그 지금 90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초중고생들이 방크가 테러당해도 매일매일 싸웠던 모든 장비들 이런 무기들을 저희 전부 다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딜을 이어서 누구든지 살 수 있고 시쿠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비군 분명 아닌가? 우리는 정규군이고 그래서 시쿠니 보시는 예비군들 정규군이 만약에 전대 그럼 예비군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이라 보거든요. 또 최근에 경찰서 연락 왔어요. 혹시 중간에 이상한 사람 오면은 전화하래. 그냥 오겠다고 경찰서에서. 가까워요? 네네. 보험을 들어놨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바로 연락해놨어요. 대놓고 막 그렇게 막 암살당 될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게 선을 넘는 모습이에요. 그 만리장성이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고무줄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 자위관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동안은 여기서 멈췄거든요. 산해관에서. 근데 보니까 10년 사이에 이게 후산까지 오고 10년 동안 건설했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어가면서 후산까지 들어왔잖아요. 평양까지. 보세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뭐 알다시피 둘 전에 이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고구려식이죠? 중국어라고 표현했잖아요. 전체가 다 중국어예요.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식민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고대부터 한국은 다 중국의 식민지였죠. 이게 20년 전에 발행된 교과서예요. 초등학생요. 근데 이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2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거의 선생님들, 기자들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신판, 이건 2021년도 판이에요. 2021년도 판 AP예요. 저기 미국에 SAT라고 AP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할 때 보는 수능시험처럼 미국 사람들은 SAT하고 AP를 보거든요. 특히 AP는 대학교 진학 과정을 먼저 공부하는 거라서 미국의 주요 명문대학 관련을 반드시 보는 건데 이거는 옛날 책이잖아요. 이건 2021년도 판이고 여기 보시면 일면에 보시면 알겠죠? 고구려가 전부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한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때 20년 전에 봤던 그 학생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책은 그냥 하나의 책인데 이 SAT랑 AP는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청소년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이 책 또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량 교과서예요. 동일하게 항상 만리장성을 왼쪽에 보여줘요. 외국인들은 중국을 떠올랐을 때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이거거든요. 만리장성. 여기 옆에 한나라를 보여줘요. 고구려 시기 때 중국 한나잖아요.
하면 상상 동일하게 이제 서울 이북, 그러니까 북한 땅 전체가 다 중국 역사래요. 이 지도상에서 작은 접에 불과한 독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본과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독도 뺏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독도 영토에 그 몇천 배가 될 수 있는 이 오늘날 북한 땅 전체가 다 이 만리장성처럼 확장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독도만큼 분노하고 있나요? 중국이 우리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집어넣으면서 자기네 역사를 홍보하면서 뺏어가는 건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뭐냐면 평균적으로 미국 교과서에서 중국 관련 페이지는 보통 한 30페이지예요. 일본은 20페이지, 한국은 단 한 페이지인데 그 한국 한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등장해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시오래요. 한국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한국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Korea once again became a clone of China래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암기화시키기 단계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동경하지만 고구려가 망한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내부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 들어서, 전 다른 거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를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정신전력인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렸던 그 정신전력의 대단함이 혹시라도 잊혀지거나 모를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방크와 시코니 영상을 봤던 90만 명의 어떤 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청원 있잖아요. 그 청원 참여를 해서, 다행히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이 너무 중국을 지금 싫어하거든요. 일본과의 독도 문제는 미국이 한국 편 안 들더라고요. 정말 모른 척이에요. 네. 저희가 미국 CIA 있잖아요. 저 책에서 20년 동안에 독도 다케시마라고 소개하고 일본 외교관처럼 소개하길래 저희가 항의했잖아요. 20년 동안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저 똑같은 미국 CIA 책에서 고구려가 빠져있는 거예요. CIA에 항의했어요. 한 달 만에 추월했어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는 옳고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도 빨리 바꿔주겠네. 이거 저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삼계탕을 뺏어갔던 거라든지 김치를 뺏어갔던 것 중에서 제일 큰 역할 했던 게 뭐예요? 중국 바이두잖아, 바이두. 제가 어제 바이두에 가서 고구려랑 바레를 봤어요. 좀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 2021년판이에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고려는 한국 건데, 고구려나 중국 거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고려와 고구려가 왕의 왕씨가 틀리대요. 그러니까 고려를 설립한 사람은 왕의잖아요. 왕씨고 고구려는 주몽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성씨가 틀리기 때문에 고려까지는 한국 거라 할 수 있어도 고구려가 중국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당시에 중국의 왕조를 보니까 중국도 다 틀리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뒷날 한날 다 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역사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해 또한 중국 거고, 지금 바이두 백과들 리스트에 김치의 기원은 중국, 삼계탕의 기원도 중국, 그 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고구려, 발해, 이걸 보는 순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 퍼뜨린 조직이 나왔더라고요. 조직이 그게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공산당 청년회 공천단 아니겠죠? 거기서 베이징 올림픽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조직했대요. 그 자원봉사단이 전 세계에서 중국 관련해서 기분 나쁘면 다 테러하는 소분홍이라는 조직이래요. 이제 거의 3일째죠? 댓글 부대 천만 명, 중국 공산당 청년당이랑 소분홍 이런 데서 이 중국의 역사 문화를 건드리는 존엄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댓글 테러를 가하고 전 세계에 또 홍보를 하고, 심지어 이제 잘 알다시피 김치, 뭐 삼계탕 이런 모든 부분이 또 카마 있다가 2017년도부터 2025년도 중국의 유구한 고대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공산당들이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게 전파공정이래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역사를 홍보하는 거고 전파공정은 문화를 홍보하는 건데, 중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천만 명 댓글 부대가 나온 거고, 또 그 지시하는 부분도 공천당, 공산당 위원회에서 막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상을 주고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독도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퍼질 것 같아서. 예, 드라마 보셨어요? 조선구마사. 네, 봤어요. 솔직히 점점 손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리장성이 점점 늘어가는 걸 봤잖아요. 처음에는 진짜로 뭐 PPL이죠. 거의 보이지 않게 하더니 대놓고 한국의 수많은 음식 중에서 왜 중국 음식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땅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공주파로서 어떤 기본적 소양이 필요한데, 완전히 중국 TV처럼 또 중국 문화원처럼 어떻게 중국의 음식을 대놓고 그렇게
중국이 김치를 뺏어가잖아요. 김치에 뺏어가는데 김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파오차이로 하는 부분이 EBS의 수능교에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네이버와 다음 번역기에서 나왔잖아요. 동일하게 3개월 전에 이런 거를 이제 최초로 퍼뜨렸던 문체부 훈령에 이런 말 있더라고요. 김치를 중국어로 소개할 때는 중국에서 익숙하니까 파오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체부 훈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살골이죠. 그럴 수는 있죠. 그 옛날이니까. 근데 제가 항의했잖아요. 근데 어젯밤까지 그 문체부 훈령을 안 바꿨어요. 또잇! 거기 안내문도 없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관광무사에서도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관광을 소개하는 뭐 음식 뭐 지명 페이지에서 저희가 3개월 전에 김치가 파오차이 돼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어젯밤까지 그 내용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김치를 이렇게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김치에 대해서 거의 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 삼계탕의 형거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커창. 현직 중국 총리예요. 한국 선탕지 이 사람 이름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관련된 청원을 퍼뜨리고 고구려와 삼계탕 부분에 대해서 했던 말을 퍼뜨려주면 중국 스스로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독일 나치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선전 능력이었어요. 프로파간다. 예, 지금 중국이 1,000,000명 댓글 부대가 중국 공천당, 공산당에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공천당 있잖아요. 소분홍 이런 분들이 왜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중국 정부에서 키워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걸 방치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공부하게 됐는데 가상세계에서는 교과서, 뭐 SAT, 웹사이트가 이미 한국은 뺏겼어요, 영토를. 전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그 댓글 부대뿐만 젊은이들한테 전 세계에 뭐 위대한 중간 문명을 건설하는 건 좋아, 뭐 그럴 수 있죠. 그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이웃나라 이쁜 거, 멋있는 걸 뺏지 말아달라고요. 뺐으면 70억 중에서 15억 뺐으면 예를 들면 60억을 적으로 만들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각오가 되면 뺐던가 이런 거 차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분노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오늘 방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한국인들은 냄비근성이다, 대중들은 개돼지다 라고 비웃지 못하게 끊임없는 관심과 분노 그리고 참여로 우리들 국민들 스스로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영상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단 댓글 링크를 타고 가셔서 물론 구독, 좋아요도 하셔야 되지만 정원의 잠며, 적극적인 잠며도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거기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